2021년식 뉴 어쿼드는 기존 어쿼드의 장점인 스포티한 스타일과 퍼포먼스, 그리고 안전과 편의 사양을 더욱 강화하여 완성되었습니다. 혼다의 대표 중형 세단, 어쿼드의 10세대 부분 변경 모델 뉴 어쿼드 하이브리드가 더 파워풀 하이브리드라는 이름으로 국내에 상륙했습니다. 외관 디자인은 전작을 그대로 따르면서도 전면부 그릴 내부 라인에 크롬 장식을 덧입히고 19인치 알로이 휠을 적용하는 등 세심한 스타일링을 더했습니다. 혼다의 독자적인 3세대 IMMD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탑재해 기존 하이브리드의 장점인 정숙성과 연비 효율에 파워까지 세 박자를 갖췄습니다. 주행 모드는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전기, 스포츠, 에콘 세 가지를 지원하는데요. 스포츠를 누르면 엔진 개입이 늘어나며 더욱 스포티한 주행을 할 수 있습니다. 스포츠 모드에서 트로틀 반응을 좀 더 빠르게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변경하였으며 러버밴드 현상이라 불리는 엔진 사운드와 가속감의 브릿지 현상을 억제하여 보다 자연스러운 가속감을 체감할 수 있도록 변화되었습니다. 실내 인테리어는 일본차 특유의 차분한 디자인으로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혼합된 계기판이 그 분위기를 더했고 스티어링 휠에는 혼다의 주행 보조 시스템, 혼다 센싱을 작동시킬 수 있는 버튼이 자리 잡았습니다. 또 계기판과 앞유리에 비치는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통해 차량의 트립과 연비 이력 등 각종 정보를 텍스트와 애니메이션으로 직관적으로 표현해 운전의 재미를 더해줍니다. ACC는 보다 부드럽게 감속되고 정지할 수 있도록 향상되었으며 엘카스는 더욱 자연스럽게 차로를 추정해 나갈 수 있도록 진화되었습니다. 혼다 코리아는 올해 하이브리드 차 판매량 3,000대를 달성하고 2024년까지 4개의 하이브리드 모델을 새로 출시해 전체 판매 대수의 80%를 하이브리드 차로 채우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는데요. 뉴 어쿼드 하이브리드가 혼다 코리아의 하이브리드 청사진의 선두주자로 그 기대에 부응하는 성적표를 받을지 시장의 이목이 집중됩니다. 학습경제TV 김홍모입니다.